그래서 그런지 카이닉틱 댐 공법이라는 게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이닉틱 댐 공법이라는 게 어떤 걸 말을 하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죠. 근데 그거 한데 우리 뭐 우리말로 풀어서 이제 울산시에서 정확하게 이름 명시한 걸 보면은 가변형 투명, 가변형 투명 물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다가 임시라는 말을 넣어 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는 이제 완벽한 보존안이 승립되면은 설치했다가 이제 다시 없앤다 하는 네. 그 조건인데 사실은 물막이도 댐이고 카이네틱 댐 한 것도 사실은 댐이거든요. 근데 왜 카이네틱, 뭐 가변형이라 붙였냐 하면은 댐의 수위에 따라 가지고 이 카이네틱 댐이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수위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내리는,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변형 또는 카이네틱 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게 설치를 했을 적에 그러면은 생각한 것처럼 타당하냐라고 봤을 적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예. 그걸 잠깐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길이가 55m, 높이가 16m, 근데 이게 아치형입니다. 네. 폭이 16에서 18m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수공 구조물 차원에서 보면은 중 또는 소규모의 댐이거든요. 그것이 또 물 속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안가까 쪽에 물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일단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설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설치했다가 떼게 되면은 현재 있는 상태가 원형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안각화 주변을 보면은 암이 굉장히 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손으로 갖다 대다 떨어질 정도로 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벽도 아니라 주변에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조건이 주변에 있는 암을 갖다가 좀 긁어내고 기초도 긁어내어 가지고 이걸 붙여야 되는데 그걸 훼손을 못한다는 조건이니까 전혀 손을 못 대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 카이네틱 댐의 구조체의 무게를 가지고 꽉 눌러야 바깥에서 오는 수압도 견디고 제일 중요한 게 누수가 생기거든요. 네. 누수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이 구조로 꽉 누르는 거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설계를 했던 기초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를 보면은 방금과 같이 이 댐 구조, 수공 구조물에 대한 요구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슬라이딩, 오버터닝, 뭐 기초 세 가지가 있는데 슬라이딩이라는 조건 자체에서 보면은 거기 미끄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중 조건이 요구되는 조건이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은 이 카이네틱 댐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20이 채 안 돼요. 결국 뭐냐, 6분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원리 자체가 무게를 꽉 눌러가지고 수압도 견디고 누수를 견디되는데 무게가 가벼우니까 설치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설치해서 물 채우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더만은 이 제안했던 분, 그 다음에 제안했던 팀이 이제 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사실은 저한테 오셨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얘기했더만 이제 한번 구조 전문가는 물하고는 상관없는 건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공 구조물 개념하고 맨 땅에 설치하는 건축 구조물하고는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네. 명백하게 다른데 그 하는 소리가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철 덩어리로 하면 안 되겠느냐,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한 100억인데 한 400억 정도 들겠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 무게는 가을란지 몰라도 누수는 못 막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안했던 본인이 이제 쫓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뭐 논란이 된다 안 된다, 본인이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거는 뭐 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발상은 좋다. 네. 발상은 좋은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얘기를 물어봤더만 얘기하는 도중에 이분이 이랬거든. 이거는 댐이 아니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럼 댐이 아니고 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족관 있죠. 아쿠아리움, 맨 땅에 설치하는 아쿠아리움이다 이거죠. 수족관. 그러면 뭐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가지고 이걸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카이네틱 댐이라 그러면은 이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라고 수차례 문화재청 담당 국장, 과장 담당자, 울산시 담당자, 심지어 뭐
뭐 시인나 시장부 다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상하, 안각화 상하 400m에 뭐 모형 실험도 한다 뭐 이러는데 외부 사람들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평가위원들까지도 전부 구축하는 사람 다 써. 토목 뭐 몇 사람, 네. 그 다음에 또 뭐 기계하는 몇 사람 해가지고 물 전공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제기를 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전문가를 네 분을 넣었는데 댐 전문가, 국내에서 최고로 30 이상한 댐 전문가 두 분, 그 다음 저하고 수리 모형 실험의 전문가나 호익대 교수 한 분, 네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이 구성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처음 한번 회의를 한 게 한 두 달 전이거든요.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주 오겠다는 거. 아 그럼 준비가 다 된 모양이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 사이는 이 물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다시 듣고 하겠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설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칸디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중단하는 만큼 예산 아끼고 시간 아끼고 안각해서는 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디 때문에 외부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중단해서는 저 구조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구대 안각화 주변의 수리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안각화 상류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화성 경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속이 상당히 빠른 지역이고 또 공교롭게도 안각화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수층부입니다. 네. 물에 가다가 그렇게 물길이 치는 부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속이 빠르게 된 부속도 많이 되겠네요. 예, 상당히 쇄골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각화 밑에 보면은 한 1, 2m 쭉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과거에 형성된 거지만은, 지금 이제 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m 부근에서 상당히 어떤 그 현상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수리적으로 이렇게 수층구에 대한 역할에 의해서 쇄골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만수에서 침수 깊이가 깊어서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수위가 낮아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수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이 만수가 그러니까 물이 이제 많을 적에는 그러니까 뭐냐 댐이 용수 공급 댐이거든요. 그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구조 자체가 물이 60m까지 차에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60까지는 안 가더라도 50원, 700원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물이 또다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만수 부근에서 어떤 수리 현상이 실제적으로 현상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 댐 수위가 쭉 올라가다 보면 유속이 줄어들거든요. 네. 막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막 물이 많으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니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낮추게 되면은 이 하천에 대한 경사, 수면 경사가 상당히 급해지거든요. 네. 급해지다 보니까 유속이 상당히 더 빨라지는 그러니까 현재보다 유속이 상당히 빨라지는 상태인데 빨라진다 그러면은 수층부고 수리적으로 불리한 곳이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해수 상태가 침식 상태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수라게 낮추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과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딱 한 가지죠. 뭐냐면은 하도 이제 울산시하고 이게 지금 문화체가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인댐을 댐을 낮추는 대신에 물이 없어지잖아요. 네. 물 때문에 이제 울산시에서 반발을 했으니까 낮춰지게 되면은 그만큼 물이 없어지니까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우문댐 물을 갖다가 그만큼 끌어주겠다. 대신에 이제 사인댐은 안각화의 높이가 53에서 58m입니다. 57까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사인댐 60m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되면 다 잠기죠. 네. 그래서 52m까지 낮추라는 요구거든요. 그럼 52m까지 낮추게 되면
되면은 외관상으로 봐서는 물 밖에 드러나죠. 네. 물 밖에 드러나면 이제 보존이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저희들 수리모링 시험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60m 전후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물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 물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홍수가 지면은 물이 많이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60m 부근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안각화가 많이 풍화가 되고 훼손되어 있는 흔적이 있는데 네. 개인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보존 방안을 낸 2003년도 서울대 습조문화재연구소에서 낸 보고서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현상이 50m로 낮췄을 적에 물 밖에는 드러난다 하더라 해도 실제로 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만수보다도 밑에 내려가면 경사가 더 빨라지니까 더 네. 빠른 유속 저희들 수리모형 실으면 10배 이상 빠른 유속이 그 부분을 치게 되니까 오히려 더 훼손될 가능성이 네. 크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존안이 절대로 일시적인 건 몰라도 장기적인 보존책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하도 귀찮으니까 싸워서 귀찮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걸 무시를 하고 무조건 물 줄게 낮추라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좀 근본적인 문제고 이번에도 또 사실은 물 문제가 설사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추가로 또 논란의 꼬리가 소재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안, 생각하시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제가 생각한 방안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수년 전부터 울산 전임 시장님께 이제 건의사항 대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이제 했는데 뭐냐면은 조금 전에 수리모형 실험권을 제가 잠깐 들먹였잖아요. 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시장님께 무조건 낮추라. 물 가져와도 방금 그런 문제점 있고 예상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수리모형 실험을 하자 해가지고 9개월을 걸쳐서 수리모형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자체가 뭐냐 하면은 안각화가 있고 지금 보면 전망대가 있거든요. 네. 전망대 뒤쪽으로 수로를 불착을 해가지고 상류에서 오는 물을 위에 보면 저 방곡처럼 지층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문제인데 지층 밑에서부터 전망대 앞쪽으로 새로 수로된 개척되는 수로를 물길로 돌리고 하루 쪽에도 제방이 안각도 물이 안 가도록 제방을 쌓아서 하루로 물을 빼자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로는 울산시에서 이제 안을 수리모형 실험으로서 확인을 해드린 부분인데 제가 보기로는 그 안이 울산의 물 문제도 해결을 하고 안각화도 완벽하게 보존하고 완벽한 안인데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정부 그 다음에 뭐 문화청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게 유네스코 등재거든요. 네. 유네스코 등재. 근데 유네스코 등재하는 조건 자체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지형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지도 이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못하는 상황인데도 당연히 훼손되면 안 된다는 큰 덩어리 원칙만 가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보존에 대한 중재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이 안은 일단은 보존 확실하고 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유네스코 등재 조건이 안각화뿐만 아니라 위에 뭐 천지를 각색도 있거든요. 네. 지형 전체, 그 일대 전체를 등재한다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같이 완벽한 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나머지 천재일 각색부터 전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존을 했으니까 유네스코에서 그 부분을 좀 받아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일한 안이 조금 전에 시에서 내놨던 네. 생태재방안 그러니까 완전히 물하고 차단하는 네. 그 안이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십수년간 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렵고 하다 해서 빨리 문제를 좀 덮자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댐을 낮춰서 안각화를 물 밖에 드러내고 물만 가져오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유네스코 등재라는 조건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보존이니까
보존책을 먼저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재라는 조건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